11월 24일 수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예수도 알기 원하네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도 알기 원하네.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의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어린이 동화 중에 청개구리 이야기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평소 엄마 개구리가
말을 하게 되면 늘 반대로만 행동하는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 개구리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아들 청개구리에게 내가 죽거든 산이 아니라 강가에다가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엄마 개구리는 청개구리가 항상 반대로 행동을 하니까 강가에 묻어달라고 하면 산에다 묻어줄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유언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개구리는 엄마 개구리가 죽게 되자 그제야 지난날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는 엄마의 유언대로 시신을 강가에다가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비가 내리게 되었고 엄마의 무덤이 걱정이 된 청개구리는 강가로 나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미 불어난 물에 의해서 이 무덤은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청개구리는 비가 오면 개굴개굴 울면서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있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동화이지만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몰라주게 되면 자녀는 끝까지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죄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길르앗 족속 중에 길르앗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길르앗이라고 그렇게 불러지는 것을 봤을 때 그는 길르앗 족속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라면서 큰 용사로 불릴 만큼 그런 유력한 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입다의 이력을 본다면 그는 금수저의 훌륭한 아버지의 밑에서 능력까지 갖춘 인재로 자라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가 기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다른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길르앗에서 쫓겨나서 도비라는 땅에 가서 이 불량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참 알 수 없는 것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암몬 자손들과 전쟁을 하게 되어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지휘관이 없다 보니 입다를 찾아오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입다는 다시 길르앗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먼저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너가 왜 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는지를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암몬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빼앗았던 그 요단 동편의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이 전쟁을 벌리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300년 동안 살아온 땅이었기 때문에 다시 돌려줄 수 없었고 결국 입다의 군대는 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전쟁에 동참을 해주셔서 군대를 이끄는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리워 주셨습니다. 참으로 감동스러운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출전을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내리워 주시는 장면, 너무나도 감동적인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영을 입은 입다는 이 불량하게 살아온 자신의 삶 때문이었는지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자신의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당시 인신제사는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행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행위를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사람은 그 백성에게서 끊어버려라 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서원을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전쟁에서는 승리하게 되었지만 자신의 무남 동녀 외동딸을 번제로 바쳐야만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신의 딸을 번제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되는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그 일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전쟁에서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개인의 가정사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비극적으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기에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까지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또 그 일을 했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말씀에 집중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해 가보시기 바랍니다.